요즘은 이렇게 미라클 더싱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튜브 핫스팟 연결하면 노래방 다 있죠. 안동역에서 뭐 이렇게 살짝 켜볼까요? 안 돼. 이건 저작권 걸릴 것 같아.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 두 대가 출고가 됩니다. 4월 말인데도 상당히 덥죠. 저는 오전에 이렇게 운동하고 바삐 와서 두 대 출고 차량, 현재 고객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도 유튜브는 촬영하고 차를 넘겨줘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두 외장은 동일합니다.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 동일한데 실내 쪽이 7인승과 9인승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차를 선택할지 한번 7인승, 9인승 비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렬 쪽 본 차량, 외장 쪽도 한번 더 설명해줘. 외장 쪽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제가 오늘 점심 하면서 다른 특장 회사 것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또 여러 군데 업체들 특장 회사들 있는데 정말 이제 디자인은 물론 저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쭉 한번 전부 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쁩니다. 우선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외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일렬 쪽도 당연합니다. 일렬 쪽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장 많이 찾는 새들 브라운 컬러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목쿠션 보이시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일렬 쪽은 네온 커블도 제외가 됐고 바닥 쪽이 검정 컬러인데 이게 올블랙인가요? 무슨 컬러죠? 베이스는 컬팅 자주 당연하고요. 상부의 라인 매트가 올블랙은 오래간만에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은 거의 비슷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용도는 2열부터 가린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2열 쪽 한번 비춰주시죠. 뭐 사이드 스텝 당연한 거고요. 평탄함이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의 그레이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즉 순정 시트 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착석에 앉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착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리해서 이렇게 앉아보고 제 키는 173입니다. 이렇게 늦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의 각도 상당히 편합니다. 목쿠션 정말 정말 짱이죠. 자, 다음은 회전 시트. 자, 요즘에 회전 시트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2열에 회전 시트를 하면은 뒤보기, 일명 뒤보기를 할 수가 있죠. 아트원의 회전 시트 전후 좌우 이동 레버와 동시에 되어 있는 것이 특허 출원 중이고요. 그리고 회전 시트를 해도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죠. 더불어 당연한 거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상하 작동하는 거 아시죠? 정말 이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누릴 수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가려지죠. 예,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와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게 되면은 나름 뒤보기도 할 수 있지만 뒤쪽에 전동 침대 시트가 지금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버튼을 누르면 등판 조절, 물론 팔걸이에도 등판 조절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발을 쭉 앞에 의자, 좀 짧네. 더 좀 당겨볼까? 이렇게 좀 당겨서, 이 정도로.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올려놓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매야 되겠죠. 안전벨트는 매고, 장거리 갈 때 아니면 쉴 때, 앞에 모니터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 차량에 소개할 7인승 차량 릴렉션 시트와도 한 번쯤 비교도 해볼만 합니다. 왜냐?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이고요. 9인승 차량에 3열을 제거하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넣고, 2열에 회전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와 한 번쯤 비교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을 회전만 해도 정말이지 이렇게 넓은 레그룸 가질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등판을 뉘우면은
등판을 이렇게 뉘어 보겠습니다. 침대 모드를 물론 후석에 가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앉은 김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잡소리 없죠. 아트원 아날로그 방식 고집한다고 했죠. 이렇게 등판이 뉘었을 때 방석 부분이 이렇게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버튼, 당연히 방석 버튼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제 몸무게도 거의 70kg가 넘는데 묘한 기분, 이렇게 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더 소프트를 펼쳐주면은 되는데, 언더 소프트는 현재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당겨주면은 최대 1850까지 사진에 첨부하겠습니다만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지만 누워보죠. 뭐 이렇게 베개는 팔걸이 부분에 이렇게 떼면 바로 베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즘에 굳이 차박이 아닌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오후에 나들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에 둘둘 그리고 뒤에 전동 침대 시트 2인 승차,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또는 차박도 가능한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인승 차량도 한번 어떤 내용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잠깐 신PD님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천정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센터등이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 뒤 차량은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도 보고 있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펠리세이드 송풍구 정말 정말 자랑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를 통해서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며, 직풍이 싫으면 이렇게 돌리면 은 확산형, 펠리세이드 확산형도 된다는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 더울 때는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올 여름에 몸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차로 가시죠. 자, 다음은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외장은 중복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장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장 쪽, 1열 쪽. 자, 1열 쪽도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스타뱅크 없으니까 가솔린 시그니처. 아트원은 어차피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기 때문에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에 목쿠션. 그리고 하나가 있죠. 미라클 더싱. 정말이지. 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장거리 갈 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후속 쪽에서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만은 조수석 승차자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버전. 정말이지 장거리 운전 시에는 결코 지루하지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열 쪽. 당연하죠. 1열 쪽은 뭐 이렇게 항상 라인에 이게 무슨 컬러죠? 그레이요? 아, 톰 그레이. 그리고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는 당연하고요.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이 중요하죠. 자, 앞에 차량은 9인승이었는데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입니다.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 있죠. 당연히 릴렉션 시트. 제가 한번 올라가서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대신해서 승차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상 신발을 한번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승차를 정말 편합니다. 정말 릴렉스한 승차 모드. 앞에 차량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 2열 회전 시트에서 다리를 올려놓은 거 하고는 약간 기분이 다른 릴렉션 모드. 이 상태에서도 장거리 갈 때 당연히 자체 안전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가는 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다 하면은 이렇게 7인승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튼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위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렇게 승차 모드, 즉 하차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뜨린 거 있죠. 바닥 쪽에 그 요트 바닥, 본 차량은 7인승 순정 레일 그대로 유지를 했죠. 유지를 했고 가끔 7인승에도 전동 침대 시트를 넣을 경우에는 요 레일을 요 앞에까지 연장을 해주죠. 그렇게 하고 2열 시트가 완전히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를 펼칠 수 있다는 거. 즉 7인승 리무진도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은 물론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간다는 사실. 하지만 본 차량은 승차 위주로, 즉 7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별 튜닝 없이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요 정도로만 해도 부러울 것이 없는 7인승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7인승 리무진 후석 비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석에는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현재 싱킹 상태고요. 기아 지급품이 있고 싱킹 시트를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레버를 들어 올리고 끈을 당겨주면은 이렇게 좌석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2열 릴렉션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차는 할 수가 없는 케이스고요. 2열을 앞으로 당겨주면은 7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7인승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당연히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동일한 차량들 많이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 용도는 다 다르다는 거. 과연 9인승을 선택을 해서 9인승 그대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9인승을 6인승 황제 차박 혹은 4인승 황제 차박 혹은 의전용 그리고 7인승 역시 7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뒤에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전동 침대 시트를 넣고 레일을 앞으로 당기면 역시 6인승 황제 차박이 되는 모두 영상에 있습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출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은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작년 9월, 10월, 11월 계속 기아 쪽에 오더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하시면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은 9인승과 7인승 그리고 황제 차박 그리고 순정 시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모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